그리고 디펜딩 챔피언 바로 지난 대회 2018년 대회 우승자예요. 네. 지난해 이강호 선수와 조승재 선수입니다. 네. 박병호의 대결 펼쳐집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강호 선수는 8강 퍼즈 경기에서 승리해서 준결승에 올라간 선수고. 네. 이강호 연금 받는다는 선수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범두 선수 최초로 연금을 받게 되는 그런 사례를 남겼기 때문에 예. 후배들한테 본보기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박병훈과 혹시 이강호가 결승에서 만난다면 네. 리벤지 매치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작년에 이어서 다시 경기를 하게 되는데 아마 이강호 선수가 또 아마 이루어질 바람이 있을지 모르죠. 예, 또 보게 지난 승자 박병훈. 또 보기 김민혁. 청색이 김민혁은 173cm, 박병훈은 176cm. 네, 박병훈 같은 경우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든 구별로 두각을 나타내는 그야말로 한국 범도를 대표하는 선수입니다. 네. 그럼에도 꾸준하게 연습을 해서 34살인데도 불구하고 한창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색 박병훈 34살, 청색의 김민혁 28살, 머리치기로 1타 나오지 않습니다. 머리치기. 네, 저렇게 공격할 때 박병훈 선수 상대방의 칼을 대고 있기 때문에 박병훈 선수가 마음껏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유효 부위가 머리, 손목, 허리 그리고 또 찌르기가 있죠? 찌름 있습니다. 네. 찌름은 어디를 찔러야 되는가? 박병훈 득점. 네, 손목치기를 성공하게 한 점을 먼저 따냈습니다. 예. 2018년 바로 이 대회 SBS대 전국 검도왕 대회의 왕이었던 박병훈이 1대0 앞섭니다. 박병훈 선수 노련하게 방어를 위주로 하고 있다가 기술적으로 손목치기를 성공했습니다. 예. 남은 시간은 2분 44초. 예, 이 시간은 뭐 충분하겠지만 김민혁 선수 서두르지 말고 자기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좀 더 집중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기저에는 청색도목의 김민혁. 문제! 예, 축구가 도복에 걸렸기 때문에 경기를 이 도복에 걸렸을 때는 포인트가 나오지 않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위해서 머리치기를 시도했는데 박병훈 선수 노련하게 허리로 받아쳐서 2대0으로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